유승민 그 저도 그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예. 그거 저도 동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나는 바라는 게딱요세 가지 조건. 친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네가 표현할 때는 탄핵의향을 건너자 그러지만 친박들을 잘라내라. 이번에 공천을 통해 가지고 잘라내라. 그거 약속해라. 그리고 다른 지분 같은 건 요구하지 않을 거고 개혁 보수로서의 확실한 그런 비전들을 갖다 보여다오. 뭐 이런 것들을 들어주면은 자기는 아무런 기득권을 갖다 얘기하지도 않고 불출마까지 하면서 그냥 당을 너한테 그 갖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무서운 그런 속내가 숨어 있죠. 지금 총선은 무조건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깨지고 지금 아마 대구도 돌려봤을걸요? 여론조사 해봤는데 녹록지 않아요. 여기서 친박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했을 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오는 소나기를 갖다 피해 나가면서 자기가 개혁보수를 위해서 백의종군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딱 이름표로 달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회가 한번 온다는 거죠. 언제? 이낙연한테 박살났을 때, 황교안이. 그때 가가지고 당을 수습할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나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유승민은 지금 아주 달콤한 그런 또 이제 미끼를 던졌다. 이 미끼는 친이계가 던지고 있는 그 미끼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겉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결과적으로 황교안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미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의 입장에서는 쉽게 가가지고 단판을 벌이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무서울걸요. 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만나죠. 그리고 만나서 그걸 덥석 받아들인 이유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신설 외구 통합이라고 저는 하는데 그 도로 새누리당이에요, 사실. 사실 그렇죠. 아니죠. 그건 말씀이 지나치시네. 이현주 의원이 새로 들어왔다 했어. 한 사람 들어왔고 홍문표하고 조원진도 나가고 새로운 엄청난 홍문종. 홍문종하고 조원진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새로운 국상 하나 들어갔죠. 예, 그분도 들어오시고 지금 유승민도 합류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치면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정말 혁신적인 뭐가요? 이현주 의원이 새로 들어오고 영입 인사. 아, 그럼요. 민주당에서 넘어온 인사가 있는 건데, 그것도. 근데 유승민의 어떤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친박들도 열렬하게 막 김진태 뭐 이런 애들도 계속 막 박수를 쳐주고 윤상현이나 친박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봐라, 네가 얘기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나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승민이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불출마의 전제로 하여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걸 전제로 해서 불출마할 텐데 지금은 본인은 이미 힘이 그렇지. 없으니까 부탁하고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는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힘으로 하는 거지, 힘으로. 아, 정치는 힘이 힘으로 없으면 합니다. 명분으로 하기에는 지금 친박이 태생부터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명분을 챙기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건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탄핵에 대한 언급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탄핵을 잘했다, 못했다, 언급만 하지 말자는 말조차도 저는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새 보수당이라고 유승민이가 이름을 지고 나왔는데 이번에 황교안과 같이 이번에 어떤 새로운 통합을 하지 않으면 그냥 먹힐 상황이 되니까요. 흡수되는 거죠. 와야 아예 흡수될 바에는 당대당 통합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실리는 챙기지 않았나. 결국은 총선 패배에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유승민은 자유로운 이제 대권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근데 이제 아닌가. 당대당 통합도 그렇게 유승민이 부탁을 한 거지만 당대당 통합할지 안 할지 알수 몰라요. 없는 상태고 그 바른미래당 쪽에 소위 말한 지분을 얼마나 챙겨,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챙겨줄 것이냐 정도인 건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힘없을 때 챙겨달라면 안 챙겨줘요. 누가 챙겨줍니까? 제가 유승민이가 통합을 전격적으로 선언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승민 자체가 지금 대구에 나가도 당선될 확률이 없고 없어요. 새 보수당 달고 그렇다고 해갖고 유승민이가 험지를 이러면서 수도권에 나와서 당선될 확률이 없고. 그렇죠. 수도권 전체가 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디를 볼 때는 이래도 당선될 확률이 없고 저래도 당선될 확률이 없는데 차라리 불출마 선언하고 명분과 실리를 챙겨서 암약하겠다는 거죠. 새 보수당에서 지분을 좀 얻자. 지금 당대당 엄청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수가 상대가 안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당대당 통합으로 해서 자기네들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척
액션을 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이 총선 국면 시작되던 초반에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안 갔을 때 대구 시민 여태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새로운 곳에 가치를 설파하게 해서 서울에서 나는 승부를 보겠다라고 그때 올라왔으면 뭐 본인 그렇죠. 설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안 되는 거 알고 뒤로 물러서 하는 것에 감동을 느낀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어쨌든 결국은 민주 진영에서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어떤 바른미래당 출신의 도로 새누리당이 되고 거기에다가 뭐 그 우리공화당 뭐 얘네들까지 합쳐서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1대1 구도잖아요, 사실. 그렇죠. 민주주의 1대1 구도인데 근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공화당이 합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합치면 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더 좋죠. 네. 그렇죠. 합쳐만 주면 진짜 간절하게 바라죠. 그렇게 합치기만 하면 동네가 선거운동 길게 할 것도 없거든요. 그럼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TK 지역에 어느 정도 공천권이나 지분권을 좀 보장해주면 얘네들은 분명히 합칠 용의는 있는 애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쪽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너무 서로 너무 멀어서. 그렇지. 네. 새로운 그런데 보수당...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제거된 상태니까 가능할 예, 논의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전 우리 공화당은 별로 안 합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거 지분 얻어봤자요. 오히려. 왜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비례로. 분명히 더 그 정도의 석수 기껏 해봤자 우리 공화당에서 확보해야 될 몇 석 없겠어요.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둘인데 둘 다 갈라졌어.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을 지분을 갖다 확보를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지금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그 비례로 갔었을 때는 오히려 네. 많으면은 3명까지도 가능해요. 네. 3%만 넘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합당을 해버리면 합당하는 만큼 거니까. 그냥 비례대표는 날아가 버리고 자기네들 그 개파 싸움도 소수라서 할 수도 없고 그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TK 지역에 우리 공화당 출신이 통합 외구당에 배지를 달고 지역의 선거연대 공천권을 배분 만약에 30석이면 자기네들이 뭐 10석을 배분 받는다든지 그러면 저는 연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선거연대는 안 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새로운 보수당도 지금 TK에서 몇 석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2석도 못 주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요. 얘네들은 뻔뻔해서 명분 같은 건 없어요. 맞아요. 명분이 있거나 양심이 있는 정당 같으면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근데 어쩔 때 뭐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워요. 너무 뻔뻔해서 명분이라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실리를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형은 굉장히 명분이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속수무책으로 저 미래한국당이나 저런 걸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자체가 가져오는 지역구에서의 그 파장이 예, 파격과 이 데미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게다가 오늘 뭐 이재정 의원 아침에 나와서 방송도 했습니다만 울산지구당은 창고고 창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유한국당 당사이거나 의원실이거나 이렇다는 건데 저거 선관위에서 이 판단 전체 중앙당 판단할 때는 저 쉽지 않아요. 저렇게 해서 그냥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걸 다시 수정해갖고 새로 사무실 얻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당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느냐를 봐야 될 텐데 지금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왜 일을 저렇게 아니 사무실 하나 얻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저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도 되게 아까운 거야 지들끼리는 얼마나 쪼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선거법 개혁을 찬성했기 때문에 또 명분이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개싸움은 개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선거를 지금 그래서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 포기하지 않고 저런 짓거리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민참여당이 탄생할 수 있다 경고한다 coming soon 잠깐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대국본의 속 그 글자가 달라졌네요. 왜 그러냐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서울시에 신청했더니 안 받아줘요. 아 그거 굉장히 정당은 있던데. 그래서 그냥 개국본 그러면 우리는 쓰기는 개혁 국민운동본부라고 쓰고 읽기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읽는다. 알겠습니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어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너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정책 클리핑 3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호기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시간 되실 때만 좀 나와주십시오. 아유, 저희 얼마든지 아니 문화적으로 아까 기생충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와닿는 말들이 많아갖고 그쪽에는 제가 잘 몰라갖고요. 다른 것도 잘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 잠시 후에
우리 시그널 좀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는 언론 알아야 바꾼다 시즌2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민언연의 김유진 이사님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과 함께 언론 알아야 바꾼다. 그래서 지금 예 오디오 빼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